반지 하면 생각나는 아주 유명한 판타지 영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반지의 제왕입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친구들과 아주 긴 여정을 떠나는데요. 함께 출발한 친구들은 중간에 흩어져서 각자의 시련을 헤치고 다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죠. 이 영화의 러닝타임도 대략 3시간이고 여러분의 캐리어도 여러분과 떨어져서 자신만의 모험을 한다는 것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 대체 우리 손을 떠난 캐리어는 어떤 모험을 하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오늘은 그 여행의 비밀을 알아봅니다. 공항은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중요시설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공간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하실 단어죠. 수화물 처리 시스템, BHS는 핵심 보안시설입니다. BHS는 일반 승객이 접근할 수 없는 보안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BHS 설비는 회전 초밥이나 F1 경기장처럼 수화물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는 라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철도처럼 노선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냥 길 하나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최적의 경로를 따라갑니다. 노선이 왜 그렇게 많아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물품이 없는지 안전을 위해 철저히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수많은 수화물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 번째, 갑작스러운 비행편의 결항이나 지연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을 때 수화물을 지정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캐리어를 딱 올렸습니다. 안녕 하고 인사도 했어요. 이 수화물이 몇 킬로미터를 달려서 여러분에게 되돌아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63빌딩을 눕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안테나 빼면 약 249m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길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올림픽 마라톤 공식 거리 약 42km입니다. 그것보다 더 길다고 하면 믿어지세요? 여러분이 안녕 한 위탁 수화물은 길어지면 최장 53km까지 달립니다. 서울시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길이에요. 이 정도면 캐리어한테는 완전 대장정이죠. 이렇게 여러 검사를 거친 후 위탁이 금지된 물품이 없다고 판단된 수화물은 각 항공편마다 마련된 출발 수화물 적재대로 운송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공기 적재용 컨테이너로 옮겨져서 항공편에 탑재될 수 있게 된답니다. 어쩐지 도착해서 만난 내 캐리어가 나보다 좀 더 지쳐 보이더라니. 그런 생각 하셨나요? 힘든 대장정은 끝, 즐거운 여행은 지금부터. 다음 시간에는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여러분이 영화 속 이미지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폭발물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